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화재 폭발 사고가 난 여수산단의 공장에선 17년 전에도 액체 유화연료 저장 탱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도 탱크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끊이지 않는 산단 사고에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영길 기자입니다. 1967년 조성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 보더라도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 모두 6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를 제외한 인명피해도 10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만 27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산단 사고의 대부분은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고율을 보면은 90% 이상이 하청업체들은 이게 이 하청업체에 발주를 주거나 했을 때는 대기업 수준의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사고에 이은 유독가스 누출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단 화재는 산단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목격되고 냄새도 퍼지고 있습니다. 뻥뻥 소리 나기를 무슨 뭔지는 모르겠지. 뭐 연기도 엄청나고 뭐 그저 불꽃까지 보이고 그랬는데 며느리. 잊을만하면 터지는 여수 국가산단의 대형 사고. 산단 사고를 막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합의안을 내놓고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후진적인 산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